대박이다 진짜. 어머. 와. 와 대박이다. 눈이 없으니까 답답함도 없고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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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기하다. 이것도 다 칠하신 거예요? 시트지로 다 붙이셨네? 네. 우와. 그렇죠. 블랙. 와. 블랙을 가면 이 옷 하나하나가 살아요? 네, 다 살 것 같아요. 옷 살리기 위해선 블랙. 네. 와. 그랬더니 오히려 가구도 빛이 나고 하나하나의 소품과 옷들도 빛이 나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여기도 심지어 블랙입니다. 네. 그리고 여기도 심지어 블랙입니다. 네. 그러니까. 이거는 사실은 비포 때 없었어요. 안 열렸잖아요. 아니요. 하긴 못했었잖아요. 네, 못했었죠. 환기. 환기만 구조한 게 없습니다. 그렇죠. 문 활짝 열고 여기 일어나는 먼지 다 네, 그렇죠. 내보내시고 좋은 공기 맡으시라고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. 어우야, 잘 열린다. 여기 뭐 보는 사람도 없어요. 기존에는 사면을 전부 다 옷걸이가 있었어요. 네. 근데 두 공간에만 옷걸이가 있죠? 아니 근데 제 옷 몇 개 버리신 거 아니죠? 줄어든 아, 느낌이죠?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지? 원래 엄청 옷이 다 빽빽했는데? 옷은 네. 허락 없이 하나도 비우지 않고 네. 봉이 추가됐습니다. 아 봉이요? 봉이 하나. 추가됐어요. 제일 윗칸에는 가끔 입는 것 같아요. 중간에는 자주 입는 것 같아요. 중간은? 그리고 아랫단에는 바지류. 와, 바지가 이렇게 많았어. 와. 기존의 바지를 이렇게 길게 다 늘어뜨려 놨잖아요. 네. 사실은 공간 활용이 참 중요하거든요. 네. 저런 옷걸이를 이용해서 바지를 반으로 접어서 공간을 알차게 활용했어요. 어머. 여기 완전 샵이네. 그냥 샵에 온 것 같아요. 어머. 쇼핑하러. 선생님, 여기는 어떤 컨셉이에요? 문을 뗀 이유가 이겁니다. 문을 뗀 이유가 이겁니다. 얘 때문에요? 아. 네. 문을 뗐기 때문에 이 공간이 살아난 거죠. 자, 문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맞아. 아. 안으로 열리는 거였죠? 네. 행거싱 네트망을 해서 마지막에 장신구들을 다 걸어놨어요. 한눈에 보고 직관적으로 나 오늘 이거 맞아요. 이렇게 할 수 있는 거. 딱 그거 있어요. 나를 꾸미도록 할 수 있는 한눈에 들어오니까. 진짜. 네. 힙합하는 느낌 딱 들지 않아요? 진짜. 랩도? 어머. 그때 저번에는 냉장고 옆에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. 냉장고요? 네, 냉장고 옆이라서. 여기다 뺑기. 뺑기 같은 거를 걸어놨잖아요. 뺑기. 화장대가 그 위험하게 있었던데. 예, 예. 그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그 화장대. 입구에 있었잖아요. 그 화장대를 이곳으로 가져왔어요. 이제 이곳에 오니까 이게 제자리다 싶으시죠? 납득이 너무 됩니다. 너무 되죠? 네, 너무 됩니다. 네, 그리고 화장품도 다 달라요. 맞아요. 종류별이 있잖아요. 네. 아이메이커, 립메이커. 종류대로 다 구분을 했어요. 이제는 그 구분대로 그 자리에 쓰고 가져다 놓기. 네. 아, 그냥 전체적인 컨셉 모여라. 끼리끼리 모여라. 그것만 해주면 되네요. 다시 나갔던 애들도 모여라. 네. 와, 선생님. 이건 포인트 같은데요?
저희가 킨 와사비를 위해서 만드는 거 행어인데요. 외출하기 전에 여기 많은 옷들이 있지만 네.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. 아~ 내일 입을 거? 내일 입을 거. 아~ 아니면 며칠 날 촬영이 있을 때? 아이고 너무 실용적인 것 같아요. 네. 진짜 딱 미리 딱 옷 입을 거를 코디를 해놓으면 좋으니까. 심플하기도 하고 보기도 예쁘죠?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가지고 안심하고 오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와,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안심할지 한번 제가 매달릴게요. 오, 선생님 괜찮은데요? 스트레칭이 돼요. 견고하네.